수줍게 피어오른 붉은 꽃무릇,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탑들의 향연, 촉촉한 가을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공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 떠나보실까요? 가을 기운 가득한 천년고찰 흥국사. 흥국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가가 흥하면 절도 흥한다는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맞서 싸운 의승수군 700여 명의 본부가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썼다는 공북루 현판을 비롯해 당시 의승수군들이 나라를 위해 활약했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습니다. 1592년에 400명의 스님으로 만들어진 수군을 만들었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또 그러고 전투의 자문을 우리 스님들이 실제로 하시고, 뇌헌 스님이라는 스님은 실제로 전함의 선장으로 참여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흥국사에서 수년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창원 라이온스 회원들입니다.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그리고 자연보호 캠페인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꽃무릇길은 저희가 최근 7, 8년 정도 같이 창원클럽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꽃무릇길 관리, 청결활동 이것들에 중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사찰 안엔 아름다운 풍경과 규모를 자랑하는 흥국사의 또 다른 명물, 돌탑 공원이 들어서 있는데요. 크고 웅장한 탑부터 아기자기한 작은 탑까지 무려 108개의 돌탑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돌탑을 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도사람까지 올라가는데 108 돌탑을 이렇게 세웠어요. 108번회를 소멸하는 뜻에서 하나하나 돌탑을 쌓으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든 시민들이 와서 보고 마음의 안식도 되고, 또 여기서 신심을 발휘해서 좋은 생각을 내가지고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계기가 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숲길을 따라 조성된 이 돌탑 공원은 어느 독지가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을 정비하려다가 보니까 이 돌이 너무 좀 쓸모있는 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그 근로자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수 산단이 우리나라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단의 안전 조업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빌면은 안전한 공장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돌탑을 쌓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쌓아 올린 108개의 돌탑들. 비싸고 화려한 건축물에선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도 순수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1년에 25개 정도 해서 5년 동안 이 탑을 쌓았는데, 쌓을 때는 저희 하여튼 안위를 위해서 쌓았는데 쌓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쌓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꽃무릎을 심어서 꽃무릎과 돌탑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붉은 꽃무릇이 수줍게 반기는 돌탑 공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돌탑이 어떻게 생겼어? 꽃도. 멋있게 생겼지? 상상화래. 예전에 제가 알기로 영치산 올라가는 등산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등산로에 이렇게 이런 돌탑들이 조성돼 있어서 많이 변했고, 계곡도 예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계곡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놀던 그런 물들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져서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차분히 거닐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는 108 돌탑 공원. 108 돌탑 그 길을 걸면서 작은 소원도 한번 빌어보는 돌담길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소원을 빌러 이리 오거든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가슴도 뭉클하고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싶네요. 흥국사를 두르는 깊은 산길을 따라 오르면 만평에 달하는 초자연 꽃무릇 단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붉게 만개한 아리따운 모습이 한 발자국도 쉽게 발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온 동산을 뒤덮고 있는데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흥국사의 네, 선물입니다. 흥국사 산사음악회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여기서 하는 돌탑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상사가 있다 해서 올라와 봤는데요. 저는 상사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힘들었는데 오니까 꽃이 너무 예쁘고 물소리랑 배경이랑 잘 어울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물소리랑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흥국사 꽃무릇. 이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사음악회도 열렸는데요. 그윽하게 퍼지는 음악 소리가 관객들에게 마음속 감동을 선사합니다. 초청하는 가수보다 자기가 노력하는 결과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산사의 운치를 더해준 이날. 불자들도 사찰을 찾은 사람들도 무용과 음악,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행복한 산사음악회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좋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7080 노래인데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흥국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상사화가 있어서 한 번 정도 산사음악회랑 같이 구경을 와서 너무 좋아요. 귀에 익은 익숙한 음악에 더욱 즐거워진 관객들. 듬칫듬칫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오카리나 연주단의 흥겨운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서도 음악으로 하나 된 즐거운 시간. 어때요? 오늘 공연 기대만큼 잘 됐나요? 즐겁게 앵콜도 받았으신 게 잘한 것 같죠? 돌탑도 되게 많이 더 있고요. 꽃부터 군데군데 많이 심어놓으셔가지고 활짝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흥국사에 많이 왔는데 그동안은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돌탑하고 이거 상상하라. 고즈넉한 세월과 굵직한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흥국사. 하나하나 정성으로 쌓아올린 108개의 크고 작은 돌탑들과 가을에만 볼 수 있는 붉고 아름다운 꽃무릇의 향연. 거기에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흥국사의 풍경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이 참 흐리고 비가 왔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참 많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약간 무더웠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기간입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 챙기셔서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더 개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엔 더 선선해진다고 하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마음껏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폭염은 끝이 났고 바람이 살랑살랑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합니다. 네.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는데요. 가을은요 혼자 있어도 멋이 있고 둘이 있으면 낭만이 깊어진다라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가을 탄다, 싱숭생숭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선 다양한 축제들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좀 우리 지역 떠들썩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규모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네, 사실 여름 축제하면 뭐 여수에서 대표적인 게 뭐 불꽃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음악 축제들도 있기 마련이었었는데요. 미술인들의 축제가 또 열렸습니다. 2018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30일간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 그 대장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8번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을 이제 뭐 명실상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렇죠. 지역 예술인들의 뭐 축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박치호 추진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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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올해로 벌써 8번째를 맞았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년간 진행을 해오다 지난 3년 전부터는 이제 한 해 한 해 행사를 하게 돼서 이제 올해 8회째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행사를 만든 계기는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작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네. 저희가 출발한 행사입니다. 네. 이게 지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항상 걱정 아니면 고민 아니면 불만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문화생활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축제가 생김으로써 이런 전시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제를 보니까요. 참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더라고요. 지금 여기 또다시입니다. 정말 이 주제를 정할 때 무엇보다 심사숙고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또다시라는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들을 네. 해오세요.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전시 기획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가 그 전시 장소가 있는 엑스포장이 과거에 귀한촌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귀한촌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외국으로 강제징용 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땅한 거처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준 판잣집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해방 이후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 굉장한 그렇죠. 희망을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라는 큰 국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우리의 그 어떤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고 이제 그 공간에서 다양한 그 우리가 그 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그 중요한 뭐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지속적인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역사적 의미들을 되짚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여기 또다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짧은 문장 안에 너무 많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요. 아니 이제 뭐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천천히 이제 나눠보겠습니다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아니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면은 작가분들이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국내 작가들도 있을 텐데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다. 사실 여수라는 지역이 서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뭐 최근에만 네. 좀 유명해졌습니다만 네. 역사를 다루기에 외국 작가들이 참여한다.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정확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 주제에 맞는 게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똑같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네. 과거 이데올로기나 그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국가 간의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다 묻혀 있는데 그 각 개인의 존재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작가들을 사실 이번에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그 여순 사건 70주기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알려줄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그렇게 아주 그 좀 어둡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양한 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작품들이. 네. 재미도 있고 쉽게 다가가지. 예, 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 내용이 네. 상당히 그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과거 이렇게 그 좀 시각적인 그 태도보다는 좀 더 네. 작품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형태의 감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술 작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뭔가 메시지를 크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데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 그렇죠. 내용이 네.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서 정말 그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그걸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네. 생각으로 다시 향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힘이 참 큰 것 같은데 이게 마냥 뭐 역사를 다루고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재밌고 위트 있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편하게 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 뭔가 커다란 걸 안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외국 분들 작가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게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뭐 말씀하셨겠지만 역사라는 게 사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쭉 들어왔었잖아요. 다양하게 역사가 좀 맥이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외국 작가들이 우리 여수에 그 지역 성격을 어떻게 또 규정했을까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작년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기보다는 작품의 규모나 그다음에 그 장르 면에서 좀 다양해지고 그 공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평면 위주의 네. 그 회화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면 네. 올해는 현대 미술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나 그 다음에 미디어 작품들, 영상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체 규모가 커졌다기보다는 네. 작품 하나하나의 좀 규모가 커졌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축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10월 14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올해는 좀 어떤 작가들,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좀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지금 올해 작가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해외 활동이 좀 두드러진 작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나 커셀 도큐멘타 그래서 네. 정말 세계 3대 미술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국제적인 그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네. 만난다는 게 그쵸. 상당히 그 저희로 봐서는 좀 그 좋은 일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전준호 선생님이나 신학철, 오원배, 뭐 정연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정연두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68년에 홍콩에 밀입국한 문할머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밀입국해서 홍콩에서 산 이야기를 네. 그 재봉틀로 자수를 합니다. 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재봉틀 자수로 해서 그 왔던 일대기들을 좀 차근차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우리가 겪었던 개인의 현대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예술 작품보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고 네. 우리가 뭔가 더 집중해서 빠져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전시회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게 작품을 해석하기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영상이나 독특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현대 미술이라는 것을 좀 지역 내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의 미술들,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미술의 발전을 봤을 때 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 항상 요구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거 걸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험이나 좀 전위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모아놨으니까
좀 즐겁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편안하게. 사실 해석이라는 게 본인의 받아들이는 대로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부담 그렇죠. 갖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그런 분들과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이렇게 그 책을 이제 해설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전시회 가면 이렇게 팜플렛이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두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작품 해설집인데 네. 그 작품 여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다 해설집에 담아놨으니까 전시장에 오시면 이거를 하나씩 받아서 네. 이거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도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보니까 두께가 상당히 좀 그렇네요. 있고 사실 우리가 저도 전시회나 미술관 가는 게 좀 네. 안 가지는 게 제가 이 작품을 잘 모르니까 뭔가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격이 좀 느껴지는 맞아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림과 함께 그 이야기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렇게 살짝 본 다음에 친구들이나 지인 가서 이제 좀 설명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함께 어려워하지 말고 문턱이 낮습니다.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팜플렛을 보다 보니까 국제 아트 페스티벌답게 뭐 한국어로 된 설명도 있는데 외국어로 된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좀 짧은 기간 준비 기간이 좀 짧기는 했으나 네. 그 다양한 이제 저희 그 스태프들이 좀 노고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해설을 다 이제 영문 번역을 해서 다 해설집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준비 기간이 사실 좀 전보다 좀 짧았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분명히 그럼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다른 해보다 좀 짧았고 또 특히나 이게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적인 면을 좀 갖추자라는 우리 회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수행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준비 과정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을 벽에 부딪히긴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시 막바지까지 굉장히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준비 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자 했던 게 또 있을까요? 네네. 이제 전시 공간의 구성이나 이런 게 또 과거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키우자 해서 그렇죠. 뭐 벽체를 만들어도 좀 규모 있게 키우고 네. 이런 그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그 전시장다운 면모를 좀 갖춰보자 이렇게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됐길래 짧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한 3개월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이런 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도 짧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이 정도 규모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고 1년이요? 네. 그다음에 작가들도 이렇게 준비를 좀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좀 해오던 차에 이 일을 진행하게 돼서 네. 좀 수월하게 수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은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분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또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국제적인 네. 아티스트들과 함께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좀 반응도 궁금해요. 그분들도 되게 만족해합니다. 전시를 보시고 이렇게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되게 흡족해하시고 네. 서울에서 오신 또 이 참여 작가들이나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오신 분들 보면 네.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공간 자체가 저희가 네. 그 상당히 그 우리가 국제 행사를 치렀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간 하드웨어를 보고 그 외국인들이나 작가들이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이 정말 좋은 자리에 배치됐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얻어가지고 가시고 네. 또 행사 진행에서도 그 시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막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아니 이제 저희가 사실 전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전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벽이 있다라고 이제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위주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전시를 기획을 했을 때 작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이런 전시회를 염두에 두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신 것들을 이런 취지에 전시에. 맞게 출품을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리한 질문이십니까? 제가 근데, 좀 많이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정말 예리하신데요. 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시 기획을 할 때 지금 여기 또다시라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잖아요. 네. 좀 지역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이 전시를 준비하고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네. 개별적으로. 작업실에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큐레이터가 들어갑니다. 큐레이터는 다양한 작가들을 이렇게 미리 다 섭렵해 놓고 있다가 이 전시에 맞는 작가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별해주는 역할을 큐레이터가 이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시 전반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큐레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특징적인 게 큐레이터가 다 여러 명이 투입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전시를 완성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데리고 있는 또 그분들이 추천하는 작가들을 통해서 전시를 기획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작가 섭외가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사실 항상 준비가 돼 있던 거네요. 그렇죠. 작가들은 모든 작가들은 자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회가 되면 큐레이터들한테 선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전시에 나가고 뭐 여타 비엔날레나 이런 작품들 모두가 다 그런 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네. 아트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전시를 이해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잘 몰랐어요. 큐레이터 분들이 그 작품을 선정해서 그 기획을 엮어서 이제 전시회로 낸다. 이런 건 잘 몰랐었는데 오늘 참 새로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담아낸다면서 여순 사건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또 70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좀 전시회가 있던데 특별 전시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특별 전시가 여수의 미술 역사전이라고 하는데 주제부터 좀 흥미로워요. 어떤 것들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전시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또다시라는 주제 안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글을 통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그래서 여수 미술의 역사전인데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한 100년의 미술사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 안에 이제 작고하신 분들의 작품들을 좀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의 그 위상도 좀 높이고 정말 또 좋으신 분들이 안타깝게 일찍 타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손상기 선생님이나 유경채, 배동신 이렇게 정말 그 국내 화단에서 대한민국 미술사에서 대단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수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담고 그간에 또 여수 미술에 있었던 뭐 다양한 단체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없다 보니까 다방에서 전시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방에서 전시했던 사진들도 일부러 아카이브해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편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전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순 사건 70주기의 자체에 대한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여수 역사 통틀어서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미술 전시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주제별로 장르별로 이제 정말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큐레이터 분들이 정말 많은 작품들을 통틀어서 선별해서 이번 전시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네. 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뭐 추천하고 싶은 전시라든가 작품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지금 저희가 그 다양한 전시들을 그 파트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1, D2, D3, D4 관에서 본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여수 미술의 역사전 특별전이 열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4에서 열리고 있는 영상 작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작품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 작가인 전준호 작가 같은 경우에 북한 화폐와 미국 그 달러 화폐를 같이 영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작가가 작업을 합니다. 돈 속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 달러화에 들어가서 백악관의 창문을 다 지우는 역할을 해요. 네. 작가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좀 풍자. 약간 위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가가 그 미국의 백악관 창문을 다 지움으로써 그 이야기를 좀 풍자해서 이야기하고 또 북한 돈은 또 김일성 그 생가가 불타는 장면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정연두 선생님의 그
홍콩의 문할머니 작품 이런 거는 되게 그 좀 가슴이 찌릿한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현도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고 네네.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나도 저거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박치호 위원장님도 사실 미술인이시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축제를 대하는 시선 어떻게 보면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미술인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 같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문화의 리더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좀 해보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시민 축제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로 좀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외부 기관장분들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미술인분들이 박치호 그쵸.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전반에 대해서 전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행사 내용 관련돼서 보니까 이번에는 뭐 전해와 다르게 부도 행사를 좀 줄이고 네. 전시회 비중을 좀 키웠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전시회를 그러니까 정말 좀 글로벌하게 좀 우리 여수 미술이 세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정말 다양한 작품들과 다양한 네. 이야기들을 담는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네. 정말 그 전시회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어쨌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18 네.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